템템 버린 아파서 어떡해. 내가 떡볶이 자극할까 지금? 편집자야, 앞에 요거만 잘라가지고 앞에 인트로로 써라. 오늘의 먹방 참관 템템 버린님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요. 어쩌라고요? 자, 떡볶이에 있는 만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냥 드시라고요.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요? 김말이 드셔주세요. 빨리 김말이 한번 찍어가지고. 아, 소스 푹 찍어가지고. 아, 저 짜증나게 먹네. 오뎅 김말이 이렇게 싸서 오뎅이랑 차돌도 좀 얹어가지고 맛있겠다. 이제 슬슬 떡도 하나 드세요. 야, 맛있네. 어, 떡이 긴 떡이야. 어, 후루룩 먹어도 되겠다. 어, 떡 개 맛있어 여기. 맛있겠다. 여기 얼음컵도 좀. 나 준서가 그대 눈동자에 지혈스. 미친놈아. 내 말 듣고 있니 너? 이거 해주나요? 다음에 너네 집 가서 저거 시켜서 술 먹자. 너 씨발 술도 못 먹잖아. 아, 난 안 먹지. 뭐야 씨. 또 옆에서 알로에 가가지고 알로에 맛있다는 이런 거 알로에 먹을 거면서 뭐 씨. 아니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잖아. 새우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그거보다 좀 안타까운 점 있어요. 뭔가요? 템템버리는 못 먹는다는 점. 야, 무지개 먹어야지. 저를 한번 땡겼는데 짜증나서. 바들박이를 새우튀김에 싸서. 직원 말이 없다. 직원 해버리고 싶다. 너 조심해. 나 일요일날 직원 배우니까. 나 내일 직원 배우러 간다. 큰일 났네. 무섭다. 똘벅이랑 템템벌이랑 딱. 둘 다 다리 부러져서 니네 집에서 기어나가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수박도 뚫는 사람이라고. 수박 뚫는 정도면 나랑 똘보 이뻐 정도는 뚫리겠다. 지금 나 그 머리 맞으면 뚫리는 거 아니야 머리? 리얼. 티 날지도. 중득.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템템벌이님? 아까 한 12시인가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요즘? 오늘도 네 번 깼답니다. 아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뭔가 문제 있어. 악몽 때문에 깬 거야? 아니 그냥 눈이 떠져. 아 진짜? 응. 템템머리 아파서 어떡해. 바로 유튜브가 아픈 템템머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어디 가서 일어나. 유튜브가 오케이. 진짜 저희 처음에 유튜브가 오케이 줄었다. 아프지 마 템템머리. 내가 떡볶이 사왔어. 아니 떡볶이 그렇게 맛있게 처먹으면서 뭘 걱정을 해. 템템버린 아파서 어떡해. 내가 떡볶이 자갈까 지금? 콩나물도 있네 여기. 아 여기 알차네 구성이. 어? 구성이 알차네. 뭐 드셨길래 또 배탈 났어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 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머 템템머리 아파서 어떡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끊어도 되냐 진짜? 유튜브가 밖에 끊어도 되냐고. 나 지금 이거 왜 너랑 통화하고 있는 거야? 나 왜? 진짜 이번 하면은 나한테 전화 한 번만 걸어주라. 뒤질래? 그리고 나 브이로그 한 번만 찍게 해줘. 미치? 딱 한 번만 부탁한다! 야! 아니잖아! 유튜브에 미친 사람. 딱 한 번만 부탁한다. 제발 한 번만 입원해주라. 야 정기검진 받았지 않았어? 응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 언제? 12월. 응? 응. 의사 선생님 문제 없대? 6월달에 한 번 더 오래 확인해 볼 거 있다고.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뭐냐 그거 그거 살짝 낌새 보인댔어. 청년 치매? 내가 청년 치매 제가 그거. 아니 그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맞나? 아, 진짜? 살짝? 그래서 한 번 더 오라 그러긴 했어. 그거 말고 없었어?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맨날 씨발 하루에 한 번씩 배탈이 나지? 몰라. 12월에 템템버리는 많이 멀쩡했나 보네. 첫끼 죽 먹었다.
무슨 죽 먹었는데? 엄마가 해준 그냥 죽. 전복 많이 넣어서 주셨니? 아니 아니 이번엔 그냥 고기가 들어가 있던데 뭔가 먹기 싫어서 고기 다 걸려서 아니 씨 인기를 걸은 나는 오늘 죽을 떡볶이 먹었는데 적기다 어쩌라고 죽을라니까 죽을라니까 아. 그냥 조용히 처먹기나 해 이게 뭐 이게 뭐게? 떡볶이. 떡볶이랑 차돌이다. 우동 소리가 나냐? 와 존나 맛있네. 중득. 나중에 한번 시켜줄게. 몰라 선심 쓰는 척 못한다. 와 뭐임? 선심이라니 어떻게 사람이 밥 사준다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오성 보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니? 너가 어제 밥 내일 떡볶이 시켜 먹어주라 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 아니 물론 대리만족을 하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 봐도 되냐? 이제 배부른 것 같은데 아니? 라면이야? 우동이야? 뭐야? 너 그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널 놀리기 위해서 라면 아니 배부르긴 한데 아 적당히 좀 먹어 짜증나게 하지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템템머리님? 이따가 방송 키게 좀 템템머리 송범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끊을 거야 다음에 보자 아 짜증나 다음에 내가 떡볶이 사줄게 다시가 네. 어? 어? 그래 맛있게 먹고 저녁에 오면 문 닫을지도 아 그렇게 일찍 닫나? 떡볶이 집 일찍 닫지 않아? 근데 10시까지 닫지 않냐? 12시나 10시? 얘네 씨발 맨날 12시 오잖아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 새끼들 8시에 모이자며 10시 오면서 뭐 씨. 그거는 나 말고 딴 애들이고 난 안 그랬어 템템버리 그날 야 8시까지니까 8시 반쯤 모여서 가자 그거 말했지 어쩌리야 이씨 처먹긴 하세요 처먹긴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 10시까지 3명 옴 김지루 개빡심 그때 내가 애들이 얕봤어 나는 그렇게까지 늦게 올 줄 몰랐어 난 그래도 킥해봤자 1시간 뭐 1시간 반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난 1시간일 줄 알았지 2시간일 줄은 몰랐어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래 그래 방송 잘해라 안녕 오케이 좋았고 템템버리랑 10분 통화했고 10분 영상 각이다 중득 아이씨 아 음정 씨발 존나 열받네 야 아직 삐편 노래 아직 못 들었네. 삐편 입문곡은 왜 구른 양인데. 아 씨발. 듣고 있네. 어허. 돌보가 삐부는 내 유튜브 녹음이니까 건들 생각하지 마. 어 된다.